경구가 많이 아프다고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될지어다. 아, 선미야. 지금 침묵 기간인 거 몰라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선미야, 당신이라니.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조사도님이라고 부르래도. 그래요, 선미야. 병원에 가는 것보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될지어다. 아빠! 상미야, 영부님이 기도하신 생명수만 있으면 암도 안 치대는데 하극한 몸살쯤이야. 한 방울만 발라도 씻은 듯이 나을 거다. 응? 그래요, 상미. 믿음으로 치료합시다. 다들 정말 진짜로 그걸 믿는 건가요? 정말로 그 맹물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냐고요? 상배, 너 지금 무슨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거야? 당장 회개 못해?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정군은 지금 그런 맹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3년이야. 1년만 1년만 하면서 3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엄마를 봐봐. 도대체 뭐가 구원이고 기적이야? 미쳤다고. 당신들도 다 미친 사람들이. 구원? 영생? 이런 데 살면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상미야,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조사도님, 당장 기도실로 데려가세요. 나랑 엄마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서 나랑 같이 나가자. 이순아, 엄마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상진이랑 세천국에서 살 거야. 엄마 이러지 마. 여기 지옥이야. 끔찍한 지옥이라고. 여기 천국이야, 세천국! 마귀들과 싸워내자 우리 구순영지여! 세천국의 영생대여 매일 승리하리니 심판 달과 갈망을 달고 배우리라 구사가오리라. 될지어다! 구원영생 될지어다! 구원영생 믿습니다!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파. 네 엄마까지 저렇게 됐는데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너, 네가 지금 보는 거 그거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이야. 왜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사탄이야말로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라는 영부님의 말씀이셨어. 성경 서명 이거다! 선미야, 당신들 때문이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새하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게 다 제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 제발 이러지 마! 옛날 아빠가 이러면 진짜 미칠 것 같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도열의 피로
까만 권세를 이기시고 보라실 새 하느님을 내가 믿습니다. 선생님, 영세리지 마시고요. 에이, 그 남의 가상사에 끼드는 거 아예 빠져 있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새 하느님을 내가 믿습니다. 새 하늘을 믿으시오. 이 가엽고 불쌍한 딸 상미의 몸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빠, 내가 새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야, 사랑하는 내 딸 상미의 몸 안에서 싹 빠져나갔지어다. 나갈 줄다, 나갈 줄다. 빠져나갔지어다. 나갈 줄다.